안녕하세요, 마이믹입니다. 초메탈강님 극난도 제가 울슈렛발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파동을 막을 수 있는 야, 초호기, 영호기죠. 초호기가 아니라. 그리고 여기 메탈 완전 정지해주고 밀어주고 크리티컬이 두 개에다가 나머진 고개방패 크리티컬 세 개네요. 귀여미까지 합쳐서 자, 요렇게 가보도록 하죠. 시작. 쉽게 깨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. 레벨이 영호기 레벨이 좀 낮긴 한데 그래도 뭐 파동만 없으면 혹을 거 아니에요. 아닌가? 그 외에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나? 떠있는 종 매질을 좀 가져왔어야 되나? 메탈 맞으면 충분하겠죠? 충분할 거예요.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게 캐릭터를 갖출 수가 있나요? 아, 레벨이 좀 낮긴 한다는 게 좀 살짝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 정도쯤이야 뭐 그냥 기본이지 그냥 그 정도 뭐 핸디캡도 아니죠. 레벨 15, 18인가요? 너무 비싸가지고 자 초메탈강림 극난도 완전 울슈렛발로 캐릭터발로 간단하게 깨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부터 앞으로 뭐 컨텐츠가 재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캐릭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계정을 새로 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. 좋은 게 나와서 좋긴 한데 이게 또 방송엔 적합하지가 않잖아요. 너무 좋은 것만 나와 있으면 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꿀 빠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되겠어요? 꿀 빠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쩔 수가 없어. 뭐 다 나갑시다 그냥. 돈이 많이 부족하네. 좀 더 참았다가 얘도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멈춰줘야지. 할 수 없다. 봉봉봉봉. 별로 죽는 놈 없고요. 극난도는 무슨 죽었다. 저기요? 포세이드 라군이 나가야 되는데 저기요? 잠깐만 먼저 죽 벌써 죽으면 어떡해. 멈춰줘야지. 네 그렇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험한 게 없네요. 파동 빼면 젠 체력도 별로 없군요.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어이없는 어디갔어? 아이언 양코방이었나요? 아 이거 아니잖아. 초 게릴라 경험치들 양도 아니고 어디갔어? 없어졌네? 깨면 없어지나봐요? 네 하여튼 진격의 대가리군 처치해버렸습니다.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버스 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